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11월 30일 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힘을 내세요. 본문 베드로전서 1장.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자로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에이디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로와 그의 친구인 티켈리누스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자신이 행한 악을 정갈 속죄함으로 기독교인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기를 다른 신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로 오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이유로 식인종으로 보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함을 보고 근친상간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죄를 정가할 희생양으로 딱 알맞은 것입니다. 거기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여 자신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산채로 횃불을 만들어 불태우기까지 하였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큰 박해를 전후하여 이 베드로 전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어 핍박 중에서도 견디고 승리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네로가 수많은 사람을 원형 경기장으로 짐승의 밥으로 주었지만 한 사람도 신앙을 포기하고 나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을 붙들고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당신을 짓누르는 고난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고난 중에 감사하며 싸워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저들의 힘.